휴먼모닝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아침에 미국 그 나스닥 선물 보면서 애플에 대한 얘기를 저기 그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저기 그 이 실적 둔화 우려 시장을 괴롭힌 모양이죠. 그렇죠. 오늘 어째 순순하게 그 응답을 하십니까?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요? 하시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증시는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개장했을 때 시간의 선물이 한 나스닥이 한 0.7% 8% 정도 빠진 거에 비하면 낙폭은 크지 않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독일의 GW 경기 기대지수라는 게 있어요. 2월달 경기 기대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에 하회했습니다. 예상치가 뭐 예상치가 21이었는데 8.7 나왔으니까 그 전에 이게 10월달에 마이너스 거의 21인가 뭐 그랬었거든요. 그랬다 11월달에 마이너스 2, 그다음에 12월달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1월달에 26.7까지 큰 폭의 상향 조정하죠. 그 이유는 당연하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타결. 그 11월달 발표되면서 그게 이제 크게 개선이 됐었는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게 큰 폭에 둔화됐다는 점. 결국은 코로나19가 뭐 실적 부담도 있지만 경기 둔화를 좀 촉발시킨 게 부담이죠. 컸고요. 부담이죠. 예. 그다음에 애플의 그 발표 자체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중국에서의 그 공급망이라든지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근데 그건 나왔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노무라 쪽에서 하나 더 발표한 게 뭐냐면 그 상반기에 그 1분기 정도에 이제 애플 스마트폰, 저가형 스마트폰 발표가 있잖아요. 보급형? 네, 보급형 발표가 있는데 중국 공장들의 그 공장 가동률이 이게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게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공장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대부분 다 뭐 공장 가동률 수준이 50% 미만으로 다 이게 공장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그 속도 자체가 크게 빠져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가 기대했던 것을 큰 폭에 하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거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대형 기술주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이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알파벳 이 다섯 개 대형 기술주의 그 4분기 실적이 16% 그 증가할 것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전반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보면 4분기는 전년 대비 2% 증가. 근데 이 대형 기술주를 빼면 0%. 특히 중소형 종목은 마이너스 7%. 이게 실적이 너무 집중돼 있는 거죠. 이게 IT 버블 때 나왔던 현상.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끌고 올라갔죠, 시장은. 그 이유는 돈의 힘이었습니다. 계속 보면 이 차트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 수준이에요. 매년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지금 이건 2019년도 거는 3분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고 위에가 아마 이 정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미국 증시 상승은 뭐 트럼프가 잘해서 어쩌저쩌고 이것도 있지만 법인세의 감면으로에 따른 자사주 매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 수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만 올라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2020년도 그 1월 달 자사주 매입 수준이 2013년도 이후 최저치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돈의 힘으로 인해서 끌어올라왔다라면 돈의 힘이 약화되면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별로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애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에 악재성 재료가 나온 애들 같은 경우는 빠지는. 이것을 보면
월마트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1.48% 올랐어요, 오히려. 왜 올랐냐면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장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그 보이다가 갑자기 배당 확대 소식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코스트, 타겟 뭐 이런 것들 같이 올라갔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버크셔 해스웨이의 그니까 이제 주요 지주인데 그 일부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빠졌고, 국채금리 빠지면서 금융지도 다 빠졌고.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애들은 올랐고, 악재성 재료가 유입된 애들, 이쪽 같은 AMAT나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웨이 관련된 규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그러니까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에 걸쳐서 2018년도, 19년도처럼 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실질적인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졌던 요인 두 가지였죠. 애플하고 그 다음에 하웨이 관련된 내용. 근데 둘 다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안 줄 것 같다. 근데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보면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목표 주가를 $360에서 $500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일 때 상향 조정이고, 뭐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는 좀 자극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1200까지 올렸다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모건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시나리오별로 나온 겁니다. 이게 가장 강세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그 자동차 판매를 400만 대 팔고 영업이익률이 12% 됐을 때 목표 주가는 $1200. 가장 좋게 봤을 때가 $1200인 거고요. 보통 때는 $500로 목표 주가를 상향 했죠. 근데 이거에 기반해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비해서 목표 주가가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차피 시장이 오른 거니까.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변화를 좀 보일 수가 있고, 또 퀄컴 쪽에 5G 칩 이제 구매 관련돼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선정이 됐고, 뭐 이런 것들. 그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변화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어제 하락만큼 뒤돌리기에는 경기도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게 부담인 거죠. 특히나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연준이 과연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그러니까 설날이 원래 작년에는 2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플러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얼마만큼 급감을 했는지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 이슈가 경기도나 이슈로 확대만 안 되면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그렇죠, 너무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저 같아도 뭐 저기 그 지갑 안 열게 생겼어요. 지갑도 없지만. 그러니까 뭐 내수부진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WHO나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너무 이제 공포 심리가 너무 자극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을 제외하면 치사율이 0.16%.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지금 창궐하고 있는 독감 치사율이 0.5%가 넘거든요. 0.6%나 되는데 미국 독감. 네, 그것보다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내 옆에 오는 걸 싫어하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게 만드는 그 이슈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나도 자기가 싫어. 저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불안 심리 또 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그 우려들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야지. 그렇죠. 시장이 좀 정상될 수가 있겠다. 예, 전반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해소가 되야만이 전체적인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포 심리에 의해서 하루하루 급등락을 하는 변화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